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국내 민간 부문 대출 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 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. 기업 전체적으로 연간 대출 이자 부담액이 올 9월 33조 7천억 원에서 내년 12월 49조 9천억 원으로 16조 2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져 기업 재무 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특히 금융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